1세단 한번 인사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쭉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로서 우리 13일 동안의 송영길 콘서트는 모두 끝이 납니다. 우리 송골매 유세단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방선거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 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UN 아시아본부를 서울로 유치하면 우리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글로벌 서울이 될 텐데 글로벌 서울의 주인 서울 시민 여러분 송영길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전 찬성해! 공항이전 찬성하라고! 공항이전! 공항이전! 공항이전 찬성해! 뿐만 아니라 지금 책임있는 야당이 필요하고 그 책임있는 야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고마워라! 너 빠져! 불통과 오만으로 광화문 집무실을 그 약속을 파괴하고 용산으로 오면서 국방부를 사실상 해체한 안보 파괴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나쁜 버릇을 서울 시민 여러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했던 소급 적용 약속 모두 깨트리고 있습니다. 경자월급 200만원 약속도 곧 박지현 공동비상대책현장 사퇴! 정신 차려!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꺼져라! 내일 정신 차려! 다시 TV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서울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준비하는 20대 청년들에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오직 민주당뿐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만! 서울이 새롭게 거듭나려면 오세훈 후보로는 안 됩니다. 선거 망쳤어!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려면 후보 원기한 마인드를 가진 송영길 후보가 필요합니다. 언제 송영길이야? 이제 와서!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만! 민주당이 이깁니다! 맞습니까? 아니! 너 없어도 돼! 국민 여러분, 유능한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만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우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많이 받은 사람만 누리는 가짜 자유가 아니라 적게 받은 사람도 누리는 진짜 자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을 떠나라! 새로 뽑힌 민주당의 지방 일꾼들과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삶을 민주당이 함께 지키겠습니다. 내려와! 서울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혐오와 차별로 갈라치게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가족이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민주당 일부 지어놓은 성격을 망치지 못하도록 송영길과 저희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차별 없고 격차 없는 나라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내일 민주당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경! 진행아, 진행아. 운동 이상대책위원장님, 서울을 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지고 있는 박당근 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렇게 지난 1년 전에 했던 약속 못 지켜서 하는 이야기가 야당이어서 그동안 못했다, 서울시가 협조 안 해줘서 못했다,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은 야당 때도 인천의 빚을 갖고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성력이 나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여러분, 내일은 투표장에 가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의 신호탄을 쌓아주십시오. 민주당이 무속에서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해가 안정되게 앞으로 나가려면 평형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겨울을 정확히 되려면 중심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이고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가 그 중심이 되고 균형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국정을 만들어내고 성공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게 만들 것이고, 서울이 이래로 희망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송영길! 오늘 이 자리에 서울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거의 못 왔습니다. 왜 못 왔을까요? 지금 골목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상가에서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누비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기후 1번 송영길 거친 하울 하지 않게 기후 1번 변화와 혁신에 이기는 길 송영길 1번 투표할 거야 송영길.
여러분 벌써 지치시면 안 됩니다. 최고의 환경 전문가 양희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나라면 내가 최고 전문가다. 유정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인권을 개선시키고자 불철주야 전국을 누비는 이수진 비례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수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당을 힘차게 이끌고 계신 박지원 비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당을 잘 이끌고 계신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윤호중! 윤호중! 자, 이제 다 같이 여기 모이신 지지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 맞잡으시고 손절 해주십시오. 만세한 후에 네, 인사. 예, 사진 촬영을 위해서 기도라서도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송영길 후보에게 힘을 주는 지지 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님의 지지 연설. 역전입니다. 송영길 역전입니다. 송영길 역전합니다. 이 지방선거가 모두 마무리될 텐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라에는 균형, 지역에는 인물, 그러므로 더불어민주 송영길은 정말 노력하는 정치인입니다. 진실된 정치인입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 단 한 번도 챙겨본 적 없는 우리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해도 되겠습니까? 인천에 수많은 빚 다 갚고 바이오 첨단 도시 송도를 이룩했던 송영길의 실력, 그 실력이 서울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도 1인당 150만원짜리 한정식 먹으면서 폭탄주 마시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대통령 올바로 국정을 이들이 망쳤잖아. 정신 차려. 그만해라.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래서 서울시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을 서울 시민 여러분의 행복 1번지 글로벌 서울의 자랑스러운 우리 도시가 되도록 할 서울시장 여러분 누굽니까? 이런 목소리가 대세군요. 저 둘이 느끼고 자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모두가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송영길을 서울시장 만듭시다. 이제 그만 그만하고 내려와. 예, 윤호중 공동부상대책위원장님의 확실한 지지 말씀이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민주당을 위해서 앞장서는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여러분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하나하나가 보여서 내일 우리는 서울의 새 역사를 시작할 겁니다. 송영길 여러분, 지난 해 4월 오세훈 시장의 보궐신고로 보궐 네, 이제 다음 순서를 위해서 물러나 주셔야 됩니다.